오늘은 이거 먹고 등산을 갈 거예요. 간단히 먹고 산 갔다가 내려와서 거기 두부촌에서 두부 음식을 먹을 생각입니다. 오랜만에 등산 가는 거라 좀 기대돼요. 아주 시원하다. 아직 정상 아닌데 너무 예쁘죠? 고장에서 먹는 소시 이건 맛없어. 커피를 갖고 왔었어요. 물이야. 그니까. 그냥 물 사는 거 아까워. 그니까. 야, 텀블러가 더 먹겠다. 어. 야, 응? 물 사는 게 아까운데 뭐 핫바리스 넣어. 그... 오늘은 저번에 먹고 남은 요 오리고기 슬라이스랑 김치 넣어서 김치볶음밥 만들 거예요. 지금 장을 안 본 지 꽤 돼서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까지 냉털 식단하고 장 보러 가려고요.
여러분 지금은 5시 38분이고요. 저는 이제 장 봐가지고 오려고요. 저 이렇게 장바구니 챙겼고 그러면 얼른 장 보고 올게요. 엄마 여기요. 여기 이렇게 사야 되네. 곧 겉면 있길래 이것도 사볼게요. 오늘은 엄마랑 같이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. 저는 고기 먹을 때 밥을 더 많이 먹고 싶을 때는 밥을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고기랑 버섯이랑 상추 싸서 먹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저탄고지 식단. 채소를 좀 씻어 올게요. 남은 거는 일단 이거 먹고 좀 더 먹고 싶으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알아서 올라오네. 와사비.
샌드위치부터. 안에서 이 샌드위치 완성. 와우. 덮밥이 안 나가면 한국이다 저희가. 오 예. 아니 언제 모든 책임을 얘야. 정민미 씨는 본 적 있던데 원하실 거고. 저 오늘은 점심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헬스장 문을 닫아서 바풀이랑 엄마랑 애견 카페 가서 놀다가 오려고요. 그래서 놀고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사이클을 타고 그렇게 운동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하고 있어. 오늘은 김밥을 먹을 건데 김밥 김이 없어서 요 묵은지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. 이거는 엄마표 미역국 같이 먹을 거예요.
라면도 있어요. 지금은 2시고요.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풀이 산책을 다녀오려고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당장 옷을 벗고 싶지만 쓸 수가 없다. 여러분, 저 무려 83분 30초 운동하고 왔습니다. 산책 30분만 하고 헬스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. 헬스는 내일부터 나가는 걸로. 김치 먹방이야. 아 뭐야, 내가 엄마한테 피곤이냐고 물어봤는데. 아 매워. 맵다니까. 맛있는 거 모르겠더라. 뭐가? 아이고 인나를 원해. 오늘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계란이랑 순두부 반 개 넣어서 볶음밥 만들 거예요. 그 우리가 잘 먹는 그 간장 계란밥에 순두부 반 개 추가하면은 포만감도 크고 단백질 보충할 때 너무 좋아요.
계란죽 느낌이라 진짜 부드러워요.